나 왔어.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너 같으면 잘 지내겠냐? 아니 어차피 우리 다 끝나는데 왜 부른 거야? 다 방법이 있어. 뭔 방법이 있어. 이미 나락인데. 마지막 최후의 카드 하나만 쓰자. 앉아봐. 아, 뭔데? 폭로전. 폭로전? 갑자기 뭘 폭로해? 아니 뭐가 됐든 너랑 나랑 미친 듯이 까는 거지. 아니 그럼 내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거잖아. 아, 이미지가 지금 중요하냐?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너 이러고 살 거야? 아 그니까 뭐 어떻게 하자고. 둘이 각자 채널 파서 폭로한 영상 올리고 어그로 끌어갖고 조회수 떡상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재회했다고 하고 다시 커플 유튜브 시작하면 돼. 쉽지? 천잰데? 폭로 영상 바로 찍어보자. 근데 나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아 일단 해. 내가 봐줄 테니까. 알아서 한다. 자 간다. 큐. 안녕하세요. 가정커플의 이가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전남친 민성준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밤에 잘 때 코골이가 너무 심하고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심지어는 잘 때 이도 안 닦고 자서 구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뭐하냐? 뭐가? 이게 폭로냐? 너 실제로 안 닦고 자잖아. 폭로하라니까 이빨 안 닦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야! 사실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과장을 하라고, 과장을. 아, 어그로를 끌어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나 이빨 안 닦는다고 이게 사람들이 보겠냐? 없는 말이라도 지어내. 다시 간다. 큐. 저희는 몇 년간 동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면서 밤에 혼자 자는 걸 무서워하는 저를 두고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놀고 늦게 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뭐하냐고. 대체 뭐가? 너 지금 너무 착해. 너 그동안 구독자들 잘만 속여왔잖아. 더 세게 해서 어그로를 끌어야 된다고. 아니 말을 어떻게 지어내라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까지 설명을 해줬잖아. 너 뭘 들은 거야? 아니 네가 방금 얘기해줬잖아. 아니 나 준비도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럼 그냥 집 가서 각자 대본 짜서 각자 채널에 올려 그냥. 아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너 진짜 준비 잘해라. 너나 잘하세요. 어? 올라왔네. 안녕하세요. 가정커플의 이가은입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민성준의 실체에 대해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온화한 이미지는 모두 가짜입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래 어그로가 끌리지. 함께 동거하던 중에 습관적으로 저를 폭행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던지고 때리고 욕하고. 여자 관계도 너무 복잡했습니다. 매일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밤마다 업소까지 들락날락했습니다. 헤어지고 도망가보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악마 같은 민성준은 저를 스토킹하고 감금했습니다. 악마 같은 민성준! 이런 씨발!